임파로 장사진을 이룬 작은 가게. 이게 대체 무슨 난리일까요?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에도 좀처럼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불볕더위에도 무색하게 만드는 줄은 저녁이 돼도 마찬가지. 원래 이 정도예요? 네, 진짜 많아요. 손님이 엄청나더라고요. 드디어 오매 불만.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 등장. 좌중을 앞두는 어마무시한 크기. 이것이 바로 왕 카스테라랍니다. 한 손에 잡기도 힘들 것 같은 엄청난 두께. 그 안으로 생크림을 무한 투하할지니. 캬! 이제야 길고 긴 줄의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. 맛있다고 꼭 먹어봐야 된다고. 맛있다고. 부드럽고. 엄청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럽다고요. 이 집은 다른 카스테라보다 덜 달아요. 덜 달고 크기뿐만 아니라 맛까지 퍼펙트. 왕 카스테라를 탄생시킨 달인. 진짜 저보다 카스테라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한 번 더 실패하면 여기서 끝나겠다 싶어서. 한 번의 실패를 맛보았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카스테라 개발에 몰두했다는데요. 그 결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들을 터득해 냈다고 합니다. 노란색 반죽이 흰색 반죽으로 바뀌어요. 하나부터 열까지 몸소 부딪혀가며 만들어낸 달인만의 카스테라 반죽 레시피. 그 핵심 비법은 바로 이 달걀 거품에 있다고 합니다. 사는 게 많을수록 맛은 불안한 것 같아요. 킹 카스테라를 만드는 김민호 달인을 만나봅니다.